형 내가 갈까? 내가 갈게. 아 오랜만에 또 붓펜을 잡아보네. 자 두 번째 시제 들어주세요. 오, 어, 이팔 청춘. 이신 점심? 아니 이팔 청춘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왜 내 말은 항상 안 믿어? 미안하다. 산포 지구. 반포자리. 아 생각보다 어렵소 이팔 청춘. 이팔 청춘 어렵다. 이팔 청춘 살리기 자, 어렵소. 어려운데 에이스들이 나왔기에 가능할 거고. 난이도 별 다섯 개짜리요 시제가. 전업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어요? 머릿속에 적기만 하면 됩니다. 오. 가려드리겠소. 가려주십시오. 아 잠깐만요. 내가 뭘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지금 자기가 마치 쓰다가 아 현타가 온다. 할 수 있어. 자 오늘 띄워주시면 가겠소. 이모. 아 톤으로 웃겨요. 8 달봉채 하나만 주시오. 청 청량한 음료 서비스 하나만 주시오. 춤 춤출 때니까 제발 서비스 하나만 주시오. 좀 자신감이 올라갔어. 자신감이 올라간 게 아니고 매우 비슷한 각이라 보죠. 자, 김종민 유생의 점수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와, 뭐야? 뭐야? 이게 1등이요? 저는 이모 부르시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고 춤추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멋있으셔서 드렸습니다. 아, 감사하오. 본인 그 주로 로맨스 쪽으로 본다고 하신 분 아니에요? 맞아. 이모와 김종민님의 로맨스. 아, 이모랑 내가 왜 로맨스를 해요? 이모 잘 만나시길 바라오. 화이팅이요. 화이팅. 셋이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아주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온 우리 크리스토퍼 학생의 마음으로 사행시. 근데 크리스토퍼. 운 띄워주시오. 이 이런 여름에는 하이 말 들어. 팔빙수 좋아요. 청 청경관대 매점 팔빙수 맛이 춘 춘말 만나요. 아니 사실 이게 말투만 아니면 이상할 수 있는데 말투니까 괜찮네. 뭐 춘춘다 그랬잖아요. 춘춘다고. 자 문세윤 유생의 점수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우와 6점이야. 6점이네. 옆에 학생은 왜 1점이지? 아 청금복을 입으셨는데 그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여 1점 드렸고요. 성균관대 매점엔 팥빙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잘랑이다 팥빙수 없는 게. 팥빙수 빨리 팔라라 청균관대. 현재 43대 28 15점 참았습니다. 자 마지막 결판을 지을 마지막 시절을 공개해 주시오. 오, 넉,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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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타이피, 일, 이, 일, 일석 일, 일박 일, 일박 일, 일박 일, 일박 일. 자, 이거는 막장님 그렇다 프로그래머. 이 두 친구가 이제 그 NNC 이것을 평상시에도 둘이 카메라가 없을 때도 연습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유성아 비. 그동안의 연습 그간의 연습이 오늘 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묻어나길 바랍니다. 오 나이로 끝났어. 오 왜 없느냐. 서 계시지 말고 앉아 계시오. 아 앉은 거구만. 왜 앉아 계시오. 미안하오. 1타 2피 개그. 이것이 1타 2피요. 예. 아, 마무리가 됐어.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맞소.
1박 2일 선배고 후배 이런 관계는 그러. 그리고 나 꼰대입니다 별명이. 자 오늘 이어주시오. 네. 1년은 되었느냐? 박 박 터지게 싸워 보았느냐? 2년차 정도는 되어야 형처럼 될 수 있느니라. 자 가서 예. 1년 더 하고 오느라. 와, 난 사행시를 꼰대로 쓸 줄 몰랐어. 야, 형이. 와, 대박이다. 남유생의 형 중에 제일 좋았어.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오. 아. 오, 빵점 나왔어. 빵점 나왔네. 빵점 나왔어. 빵점 한번 들어볼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선배 유생님?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꼰대 문화를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 제 기준에 0점 조절을 못한 것 같아서 0점 드렸습니다. 네, 저는 단체가 잘 돌아가려면 꼰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꼰대 없으면 세상이 안 돼요. 꼰대는 있어야 돼요. 유선호 유생? 예. 유유생. 유유생? 저는 낭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일렁이는 나의 마음을. 박. 아, 아직 안 끝났죠. 좀 기다려주시오. 다시. 예. 일렁이는 나의 마음을 어찌 그대에게 표현해야 하오. 박. 박박 웃어봐도, 박박 울어도, 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네. 소름돋아. 이런 마음, 이런 나의 마음. 언젠간 알아주겠어? 더듬어 왜? 왜 더듬어? 1? 일요일에 만나요. 일요일에 만나요. 야 엎드려 뻗쳐 야. 너 지금 멍성발이 가시오. 유생은 빠따 안 칩니까? 배트라고 해주시지요. 배트 좀 가져다 주시오. 옷을 입고 빠따 안 치세요. 배트 좀 네, 주시오. 배트라고 하시지요. 예. 주시지요. 자, 그래도 뭐 볼 건 봐야겠죠. 점수 들어주시오. 와. 어? 와. 오. 아, 로맨스 역시. 일요일에 뵙고 싶을 만큼 이제 너무 감동적이고 로맨스적이고. 제 심사 기준을 딱 저격하셨기 때문에 무섭다. 나는 그대만 바라봤어. 좋아한다 했어. 유유생을 좋아한다 했어. 뭐야 또 연락처 뿌렸느냐. 유유생을 좋아한다 했어. 나는 그대만 바라봤어. 좋아. 5점을 가지고 20점을 포기한 남자. 응원하오. 한 사람만 보다니. 자 실망하지 마시죠. 이렇게 정답 1박 2일. 우리 모범답안. 모범답안 있으니까. 모범답안. 꼰대가 읊어보겠습니다. 1. 일요일 밤을 저희와 함께 보내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오. 박. 박한 세상 견디시느라 힘드시죠? 오. 공감으로 가는구나. 이젠 어깨의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1. 1박 2일, 그리고 성균관대 청량과 화이팅 하세요. 이래야 성균관대 갈 수 있구나. 이래야 성균관대 갈 수 있구나. 네. 사행시 장원급제 결과 총 56대 44로 밥잘사 팀이 승리했습니다. 해냈어.